1.5년 정도 됐네요. 1.5년이요? 예. 신입사원이지? 아, 경력. 아, 예. 그럼 스카우트. 네, 예. 뭐 그런. 어디 계시다가? 어디 계시다가? 원래는 실리콘밸리에서 예, 스타트업 저. 캘리포니아에서? 예. 예. 실리콘밸리? 네. 미국이요? 네. 스타트업 대표셨어요? 아, 정말요? 예. 스타트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예, 자율주행하고 이제 인공지능 쪽 하다가 여기. 실리콘밸리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? 처음에는 사실은 임베디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런 작은 디바이스 같은 거에 넣어주고 이식하고 네. 네. 그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저희가 그 방향성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 유사한 기술을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스타트업을 하셨고 텔레콤에서 이제 인공지능 쪽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찾는다고 해서 단장님한테도 스펙 자랑 시간 혹시? 혹시 네, 전공이나 뭐 편안한 시대. 스펙은 저 수학과. 아, 수학과 찾았다. 저희한테 부족한 부분. 수학과. 아. 이제 저녁에 시간 됐어요. 됩니까? 수학과. 근데 수학했다가 사실 정 그 박사학위 받은 거는 컴퓨터 공학. 와, 야 대단하시다. 아니 그러면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거죠?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셨고. 그 실리콘밸리 쪽? 네, 쪽. 계속 미국 쪽에 어,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. 한 20년 정도. 네. 20년? 그럼 한번 맞벌이 문제. 아, 설마 한번 테스트를? 아니, 한번 테스트 한번? 아, 이거 테스트까지 해야지. 아, 실례지만. 혹시 테스트 떨어지면 안 가죠? 아니, 아니, 아니. 테스트라기보다는? 아, 물론 다 못 다 예. 풀면 저희도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. 네. 약간 몸풀기 정도로 네. 생각해 주시면 아, 좋을 것 같아요. 워밍업이죠?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. 충분히 여유 가지시고요. 15? 15? 바로 나왔어요? 바로 뭐야? 15요? 10? 맞아요? 나는 맞아요? 나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. 아니 5초만 아니 다시 저 모르겠거든요. 시계 설명... 반 시계 어떻게? 시계 반이요? 첫 번째 뭐가? 거는 3시 더하기 6시. 아! 쉬운 거는 찾았어. 너무 쉬운 걸 냈다고요? 미래형 인재를 찾았어. 야, 아, 저 하나만 더 해봐. 혹시 금이다. 지금 5초 만에 푸셨어요. 지금 뭐 나는 문제를 다 읽지도 않았어. 열자마자 푸셨어요. 아, 일부러 이런 거 내주시는 거 아니야. 아니, 아예. 아, 예. 아래의 방정식에서 숫자 하나를 옮겨 참이 되게 하라. 단 숫자가 아닌 기호를 옮겨서는 안 된다. 숫자 하나로 옮겨. 네. 기호는 그대로 두고 숫자만 자유롭게 옮기시면 됩니다. 아, 저 고민하시는 게 되게 멋있으세요. 진정한 뇌성남인데요. 와! 와! 방금 보셨어요? 아메리칸. 아메리칸. 표정? 나 영화 배우 약간 뽀뽀이. 응. 약간 도웨인 존슨 같아. 우리 아! 네. 어, 뭐죠? 저... 2의 6승이요. 아! 정답입니다. 63. 네. 저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. 아 정말요? 도와주셨어요. 네. 밥을 같이 먹으면 19입니다. 그렇죠. 19. 19입니다. 일단 이제 숙제 좀 하시고 네. 저희가 이제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하세요. 전화 꺼놓으면 안 됩니다. 자 알겠습니다. 차단하면 안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너무 귀한 분 드려요.